자, 사물인터넷을 하니까 사물인터넷을 쓰는 보드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? 저는 위모스 D1 알론이라는 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MHZ19B라는 녀석입니다. 이렇게 검색하시면 구입을 하실 수 있는데 얘가 생각보다 비쌉니다. 자, 이 방향으로 놓고 봤을 때 1, 2, 3, 4, 5, 6, 7번 핀이 있습니다. 1번 핀은 안 쓰고요. 5, 2번도 안 씁니다. 그 다음 3번이 그라운드, 4번이 5V, 5번이 RX, 6번이 TX, 7번은 안 씁니다. 플러스 5V, 마이너스 RX, TX. 그럼 요 TX를 여기 사물인터넷 보드에 D3에 연결하겠습니다. 그 다음 RX를 D4에 연결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와이어링 해주세요. 마렉스가 4번. 됐습니다. 얘는 좀 불행하게도 여기 라이브러리 검색하기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주소를 들어가서요. 제가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대로 하면 됩니다. 이 주소를 카피를 해서요. 제가 남겨드리는 주소를 여기 들어가서 코드 부분을 딱 눌러봅니다. 그러면 다운로드 zip 있죠? 얘를 딱 누릅니다. 그럼 zip 파일 mhz19master.zip 이라는 게 다운받아지죠. 요렇게 두고 아두이노 개발 툴로 가서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zip 라이브러리 추가 해서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 가서 얘를 선택을 해서 열기 한번 저는 설치가 이미 되어 있지만은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요쪽에 라이브러리가 정상적으로 설치됐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올 겁니다. 파일 예제 mhz19 sw get value라는 예제가 생깁니다. 얘를 활용을 할 거예요.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하는 예제거든요. 얘를 딱 열어서 아두이노처럼 쓰려면 D3, D4 이런 식으로 쓰면 딱 되는 겁니다. RX, TX 순서. 그럼 여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고 11만 5200, 9600 해서 이 코드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시리얼로 출력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사물인터넷 보드하고 이산화탄소 센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네요.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나오네요. 자,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하고 보니 딜레이가 15초네요. 15초에 한번 호출이 되니까 근데 15초라 하기에는 너무 느릴 것 같은데 조금 한번 당겨 볼게요. 그러면 한 3초에 한번 정도 나오게 한번 해봅시다. 하나 둘셋 하나 둘셋아잘 되네요. 자잘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요걸 이제 기본 코드로 킵 해놨다가 나중에 업데이트 하고요.